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이에요. 이제 여기 세차장에서 나와서 여기서 잤고요. 여기 럽스로 먼저 가보려고요. 럽스에 가서 커피 한잔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바로 건너편이 럽스예요. 여기 트럭스탑 TA도 있고 페트로네, 페트로 있고 건너편에 가면 이제 럽스가 있어요. 이제 럽스로 건너갈 겁니다. 커피 받으러 가자고요. 네, 이제 드디어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출발하려면 오래 걸려요. 6시 50분이 돼버렸네요. 이제 8시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8시 한 15분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일하는 친구들은 8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손님이 어저께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보이스메일 남겼는데도 특별히 연락은 없었고요. 연락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타고 갈 10번입니다. 10번. 이제 8번하고 10번하고 여기서 나눠줘요. 저는 10번 타고 올라갈 겁니다. 갑니다. 네, 저는 10번이고요. 여기 옆에 노란 화살표 있는데 저 램프는 이제 8번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여기 피닉스에서 오늘 일하고 오늘은 계속 출발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할 시간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피닉스 근처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피닉스 근처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하루 종일 운전해서 샌디에고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8번을 조금 삥 돌아서 저쪽 피닉스에서 서쪽으로 좀 가다가 8번을 만나서 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번 다시 들어왔습니다. 76마일이에요. 76마일. 한 120km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제 손님 집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피닉스는 이미 지나왔어요. 피닉스 외곽 도로로 돌아서 다운타운 통과 안 하고 이제 외곽으로 돌아서 여기가 피닉스 약간 북동쪽에 있는 스캇스데일이라는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오늘 이삿짐 내려드릴 손님은 우리 동네 버지니아에서 사시다가 이쪽으로 은퇴해서 오시는 노부부세요. 굉장히 큰 집에서 사셨었어요. 우리 동네 그 버지니아에 비엔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름도 이쁘죠, 비엔나. 우리 동네에 뭐 아주 비싼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맥클린, 뭐 비엔나, 업튼 이런데, 그레이트 폴스, 뭐 클리프튼 이런데 가면 아주 대저택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손님은 그 비엔나에서 사시다가 큰 집에서 짐들을 다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13,700? 거의 14,000파운드 되고 있어요. 꽤 많이 나가죠? 몇 톤인지는 모르겠네요. 14,000파운드가. 이렇게 은퇴해서 지금 집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는 제가 뭐 구글도 안 해봤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뭐 집이 비엔나에 있던 집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1층짜리 집일 거고요. 보통 은퇴하셔가지고 사시는 노부부들은 1층짜리 주택에 사시더라고요. 인생을 딱 정리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뭐 결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 키우다가 이제 본인들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고 있고요. 다들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 영상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0 넘고 그러니까 뭘 인생을 조금 그냥 뭐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50 넘으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잘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 에휴. 여기 오늘 누 부부 기사 지금 나르면서 잘 해드리자고요. 잘 정리해드릴게요. 열심히 일하고 두 부부에게 잘 배우겠습니다. 아주 점잖은 분들이세요. 자, 이제 로컬 길로 나갑니다. 손님 집으로 가보자고요. 네, 손님 집이 조금 높은 지역에 있네요.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산 위로. 선인장들 보이시죠? 키 큰 선인장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애리조나 맞네요. 애리조나 선인장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해발 619m네요 현재. 그래도 엘파소에서 엘파소가 한 1200m 되거든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카우보이 애리조나 카우보이도 있네요. 이건 또 뭐예요? 인디언인가? 인디언이네요. 와, 리저드 도마뱀이에요. 이건 뭐죠? 노루인가? 사슴인가? 이쁘게도 잘 만들어놨네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손님 집에 골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네,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먼저 이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서. 어? 아, 예, 오른쪽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만 돌아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물어는 봐야겠어요. 트럭은 저기 서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는 높은 게이트가 있죠. 네,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야, 경치 좋네요. 그쵸? 뒤에 돌산하고. 이야, 집이 아주 좋네요. 역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쵸? 좋게 살려면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자, 트럭을 빼서 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입구가 너무 작아서 여기를 잘 들어가야 돼요. 자, 아주 좋습니다. 동네가. 너무 프라이빗해서 촬영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이런 동네예요. 네, 많이 내렸어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문 있는 데서부터 여기 그 1800 큐빅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반 이상 내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리면 돼요. 아, 이제 일하는 친구가 아침에 두 명 왔다가 한 명이 조금 늦게 왔는데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또 매직을 보여드려야죠. 자, 한꺼번에 다 치워버립니다. 욕!
네, 싹답이었습니다. 담요도 다 정리했고요. 이제 또 밖에다가 물건을 많이 내놨어요. 뭐 이렇게 뒤에 있었던 거, 뒤에 제가 싣고 다니 테일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싫었던 건 다 밖에 내놨고, 이거 다시 실어야 됩니다, 안으로. 자, 정리하고 가자고요. 네, 이제 나가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가 좀 타이트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자, 이제 애리조나 일도 끝났고요. 샌디에고로 가면 됩니다. 야, 돌산들 멋지네요. 앞에 그죠? 지금 저 큰 선인장들 있잖아요. 이 키 큰 선인장들은 막 100년씩 된다네요. 100년, 100살. 이 선인장들이. 야. 자, 화창한 날씨에 애리조나입니다. 여기는 스캇스데일이에요. 스캇스데일. 여기가 얼마나 높은 데인지 보면 이제 내려다 보여요. 다 계속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 피닉스의 러브스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오, 이 차 좀 보세요. 코브라인가? 이야. 네, 피닉스 다운타운이 보입니다. 다운타운 쪽으로는 안 갈 거고요. 다운타운 옆으로 삥 돌아서. 10번 타고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이제 여기 10번 선상에 러브스에 갈 거예요. 오래전에 여기 러브스에서 한번 잔 것 같은데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멕시칸 음식 먹으려고요. 여기가 입구인가? 저희가 입구인가? 여기가 입구 같아요. 문 안 열었나? 열은 것 같은데? 네, 열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싫으면 손님 안 받아도 된다고. Just one. Yeah, just me. 네, 음식도 주문했고요.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아, 시원하네요. 일단 이거 식전 뭐라 그러죠? 이거 과자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소스. 음식도 오다 했습니다. 네, 음식이 다 나왔어요. 이야, 요건 숲이에요. 숲. 요거 맛있어요. 소고기 들어간 숲. 그리고 요거는 새우 파지타인데 새우가 여기 작네. 작아요. 바다가 멀어서 그렇겠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